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네. 이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네. 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가치주를 봐야 하느냐. 네. 아니면 역시 뭐 미국 하면 기술주지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성장주, 기술주에 조금 더 올인해야 하느냐. 의견들이 분분한데 고문님께서는 기술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기술주 성장주 이거 나누는 게 굉장한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적으로는 뭐 성장주라고 보는데 네네. 이게 뭐 성장주 가치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지금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야, 지수를 지금 이끄는 종목 있잖아요. 잘 올라가는 거. 이거 사야 돼? 아니면은 아, 이게 조금 지금 지수 상승률에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돼 있는 걸 사야 돼. 아, 그렇죠. 이거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가 이제 한번 돌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데 아, 이건 많이 계속 올라갈 것 같 든가 하면서 그걸 사야 되냐 아니면은 진짜로 괴리율이 너무 높은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이 갭이 큰 저가 매수 기회로 가야 되는 거 이거 고민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이게 어떤 규칙으로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클레이즈가 어저께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네. 이제 내면서 대형 기술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에 대한 지금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산업적인 트렌드는 이 디지털 전환이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구조적 성장주.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야만 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 그게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거든요. 거길로 가야 된다. 봐라. 빵이나 마가 이런 것들의 주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이래요. 빵이나 뭐 마가나 빵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올 초에 장기금리 막 급등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 산업적인 그런 추세는 계속 간다 보니까 아 그럼 여기가 오를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이 2019년도 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클레이즈 보고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상이 왜 제가 확신을 가졌냐면 네. 지금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금 싸움이 있는데 어제 또 엄청 올랐습니다. 8% 올랐어요. 네, 네이버가 8% 올랐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가 뭐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뭐 등등 이것이 아니라 어저께 들어온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비슷한 그런 종목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그쵸. 열세지?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저평가돼 있구나.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의 이런 뭐 산업적인 모델 굉장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것들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 지금은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들은. 대형 성장주입니다. 대형 성장주들이 지금 뭐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반기에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 이제 덜었죠. 그다음에 이 성장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하반기 가면 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구조적 성장주 이 경기에 상관없던 것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두 개가 합해지면 이것이 분명히 좋은 수익률로 돌아온다는데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럽니다. 네네. 확실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거기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가면 이러한 변동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유동성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빵이나 뭐 마가나 이쪽으로 지금 가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형 기술주가요.
오를 때 많이 오릅니다. 그쵸.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하반기에는 주도주를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가나 팡 이거에 대해서 좀 실증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덜커덩 쓴다면 박스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안으로는 펄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펄프스요? 네.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회사들 있죠. 우버나 리프트, 그 다음에 팔란티어, 슬랙,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뭐 잘 이미지 공유 소셜 미디어죠. 요거를 이제 모으는 걸 펄프스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서 투자들을 시작한 부분들인데 여기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쵸. 회사들이죠. 그래서 팡에서 지금 넷플릭스는 조금 빼는 게 좋아서 제가 마가를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조 달러 그쵸. 시총 지금 갑니다. 등등의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보다 말이 너무나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형 기술주 한번 보시고 성장성에 방점을 찍는 주식이 여러분들 옆에서 든든한 보탬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다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질주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시 이 마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펄프스, 뭐 새로운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펄프스나 이런 종목으로 조금 더 시선을 다시 맞춰봐야겠다.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5일 날 PCE가 지금 발표가 되잖아요. 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저가 매수 기회가 확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가 6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은 월요일 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토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월요일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 보일지 최영호 분과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